영자야, 니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? 뭐였는데요? 딸구야! 네, 합격했다, 임마! 대학대 합격했다, 딸구! 우리 승규 그런 말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. 도대 하늘에서 돈 따먹었다가 안 떨어지나? 파도 광분모지. 이제 막혀! 대한민국! 뭐 가난했겠죠. 그래서 새가 빠지게 번 돈 싹 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. 동네 사람들 형님 뭐 뭐라 하는지 압니까? 부모 형님 잘못 만나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년 365일 뼈 빠지게 일만 한다고. 승기야 패스라! 아버지, 내 약속 잘 지켰지.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.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. 얘 자다. 나는 그래 생각한다.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.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. 국제시장 12월 17일 대개봉. 야, 이거 먹고. 뭔데? 초콜릿 떡 기부미, 초콜릿 떡 기부미. 도대 하늘에서 돈 따먹었다고 안 떨어지나? 떨어질 때 있긴 있지. 쌀까마니를 머리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. 야채! 이끌어갈게요! 우리 친구를 이런 전쟁자에 데리고 오셨나, 이거. 하는 게 뭐가 있노? 다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. 이야, 여가 우리 집이다. 나는 그래 생각한다.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.